뭐야. 여봐, 병실을 바꾸려면 환자를 몇 번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. 최소한 5개 1인용 병실이 있다. 이 중 가장 오른쪽 병실은 비어 있고요. 나머지 병실엔 갑, 을, 병정 환자들이 있다. 병원 측에서는 정과 갑의 위치, 병과 을의 위치를 바꾸려고 그래요. 단 이동 중에 2명의 환자를 한 병실에 둘 수 없고 환자를 복도에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. 그럼 병실을 저렇게 바꾸려면 환자들을 최소 몇 번 이동시켜야 되는가? 저 맨 밑에 있는 게 복도입니다. 위하고. 갑이랑 정이랑 바꾸고 을이랑 병이랑 바꾸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? 그렇죠. 1사랑 2삼이 바뀌는 거죠. 그렇죠. 1사 2삼이 바뀌는 거예요. 근데 문이 뚫린 방향이 있으니까 복잡해지는구나. 저게 복도에 뚫리는 구멍이 다른 게 있어서. 최악이다 진짜. 아니 그 뭐 막 바꾸고는 있는데 이게 최소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. 그러니까 아직 다 도착 못했어요. 그냥 기다려봐요. 나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어. 아니 이게 길 뚫린 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잖아. 4번이 1번으로. 야, 근데 이 장면 진짜 어렵구나. 머리 아파. 뭐 하려고 찢은 거야? 퍼즐처럼 해보려고. 아니? 근데 가만히 있어. 형 풀었어요? 아니? 근데 가만히 있어. 생명 단축돼. 네 생명을 너도 모르겠으면 지켜. 진짜 주름으로. 아, 짜증나지 않아? 뭐 얄밉지 않아 얘? 막. 얄밉지. 근데 올라가지 못할 나무도 있더라고.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 나무가. 그러면 찍지 마. 아예 안 푸는 거야 지금. 어렵다. 이 표정이면 그냥 논 거예요. 누구 하나 잘 풀어주길 바라는 거야. 너를 응원할게. 너가 진심으로 잘 풀길. 근데 팁은 줄 수 있어. 저 갑 오른쪽 방을 잘 활용해봐. 느낌이 와 나는. 그 방으로 뭘 넣고 잠깐 대기시키고 막 이렇게 해봐. 을병만 바꾸면 네 번이면 된단 말이야. 그치. 근데 정이랑 갑이랑 갑이랑 정이랑 바꿔놔봤자 을정 갑과 정을 바꾸려면 다 틀어줘야 돼. 그렇죠. 근데 그때부터 나는 공식이 있는 건가 이게? 공식은 없지. 아니고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해야 돼. 그림을 그려놔야지. 시간의 순서대로? 그렇죠. 지금 김지석 씨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? 1, 2, 3, 4, 3, 1. 10번이에요? 혹시 10번? 들어주세요. 10번 맞아요? 아니 뭐 들어봐야죠. 아니 10번 아니야. 느낌이 10번은 아니야, 그지? 너무 딱 떨어져. 10번 너무 딱 떨어져.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최소라는 말이 붙으면 단자리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. 오케이. 을을 옮깁니다. 을 갑니다, 을. 을 왔어요. 아, 빈방으로. 니들이 쓰려고? 아, 그렇게? 오케이. 오케이. 한 번. 정이 옮깁니다. 두 번. 빈방이 되죠? 맞아요, 두 번. 세 번. 병일로 갔네. 4번 병갑 5번 5번 했습니다. 한 번만 더 하면 돼요. 2번 이거를 똑같이 정의일로 갑니다. 가요. 6번 우와 병의일로 갑니다. 네. 갈 수 있지. 갑이일로 갑니다. 8번 을이일로 옵니다. 을 그럼 정의일로 옵니다. 그럼 뭐야? 10번 10번이잖아. 10번이지. 10번. 와! 했어? 야! 우와, 다 속지? 내 굴욕을 무색해 하는. 비법은 이거였습니다. 뭐야? 찢었어. 갑을 찢었어. 병정을 만들어서 회전을 시켜봤어요. 아, 머릿속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? 머릿속으로 못하겠더라고. 근데 그 을을 쭉 빼가지고 빈방에 먼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을밖에 없어요. 맨 처음 스타트가 갑을 보낼 수도 있잖아. 그냥 갑을 절로 보내봤자 그 순서가 바뀌는 건 그렇지, 없는데 그렇지. 을을 보내고 나면 다음 수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퍼즐링을 하니까 그거랑 비슷하다. 왜 옛날 어릴 때 요만한 판때기에 왜 미키마우스 얼굴 막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. 내가 그거 되게 못했거든. 난 6시간을 줘도 못했어. 늘 귀가 여기 밑에 있고 꼭 하나 때문에 안 올라오더라고. 얼굴이 다 완성되는데 귀가 안 올라오는 거야. 포기했던 적이 그건 아니고. 어렵다. 하석진 잘했어. 박수! 박수!